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앞두고 마련한 기획 뉴스. 오늘은 대구 산업 지형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군위 편입으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가지게 된 대구는 산업 용지 확보 면에서 큰 이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립된다면 신공항 경제권을 형성해 지역 내 총생산, GRDP 만년 꼴찌 도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권윤수 기자 보도합니다. 군위군의 편입으로 대구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땅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군위군에 산업용지를 조성해 다양한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육성을 꾀하는 대구에 군위군은 기회의 땅입니다. 군위가 이제 대구의 행정구역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구가 자유롭게 군위를 포함해서 공항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직접적인 어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신공항은 대구의 산업 지도를 확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항공 수출과 해외 인력 교류가 가능한 인천에 인재와 대기업이 모이는 것처럼 대구시도 신공항 경제권을 형성해 경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에는 공항 산업단지를 조성해 일대를 첨단 산업의 요충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공항 산단에 스마트 항공 물류, 항공산업, 첨단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고 기존 공항터는 두바이식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도심 항공교통이 특화된 스마트시티로 조성합니다. 대구 도심과 대구 경북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망과 도로망까지 갖추면 교통망 주변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신공항을 끼고 경산과 구미, 포항 등 경북의 산업도시와 연계해 하나의 대형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지역 총생산 만년 꼴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북은 경산, 칠곡, 구미 이런 곳들과 연계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에 그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군위군의 강점인 농업도 대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대구시 농업 인구는 5만 9천여 명, 전국 대도시 중 최다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농업에 입힌다면 스마트 농업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항 건립을 위해 추진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대구 경북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만 한다면 침체에 허덕이던 대구의 경제 판도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